오! 저는 하루가 다 지난 것 같아요. 잡아! 예,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희우 주임입니다. 일상 브이로그 찍는 거 사전 미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본 건데 이거? 다 했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이 생활계획표대로 생활하시면 되고요. 대신 신재생에너지로만 생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출근부터. 아, 여기서부터 찍으시는 거예요? 이제 출근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쪽으로 가세요? 제 차 타고 출근해야죠. 차가 혹시 전기차나 수소차이세요? 아니요, 그냥 일반 휘발유 차량이에요. 신재생에너지도 하루살이기 때문에 휘발유로는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럼 뭘로 가요, 광우님?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알아서 가셔야 됩니다. 때릴까? 네, 찾아보니까 전기자전거가 근처에 있더라고요. 한 번도 타보진 않았지만 이용해서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페달을 살짝 밟으면 전기의 힘으로 살짝 밀어줘요. 오르막길에도 훨씬 더 편하고 이용하는 방법도 되게 쉬워요. 그냥 QR코드만 찍으면 되는 거라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신재생 아이템으로 하루 살기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하루 잘 사실 수 있겠어요? 같이 하실래요? 어림도 없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콘텐츠에 맞는 아이템을 하나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걸로 한번 핸드폰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시기로 했잖아요. 저거 벌칙 있으세요? 몰래 사용하시는 거 저 몰래 안 썼는데? 대놓고 사용하신 거예요? 네. 선풍기는 이걸 사용해 주세요. 설마 이것도 뭐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쓰는 선풍기예요? Yes. 이거 충전은 돼 있나요? Nope. 그럼 이거 먼저 충전을 하러 가볼까요? 하는 김에 제 보조 배터리까지 같이 충전 좀 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지금 점심을 먹으러 회사 식당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찍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오후 업무 중이고요. 아까 충전시켜놨던 보조배터리랑 선풍기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얼마나 충전됐는지 한번 볼까요? 주임님. 네. 벌칙 있는 거 기억하시죠? 벌칙이 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가발전 줄넘기인데 돌리면 돌릴수록 전기가 충전이 돼요. 이거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겠어요. 저희 이거 상온증 좀 빼게 잠깐만 들어주세요. 잡아! 이제 시작하실까요? 시작! 충전한 거 한번 써보셔야죠. 오, 바람이 생각보다 세요. 그 줄넘기 뒤에 한번 보실래요? 오! 그리고 USB 꽂는 데가 있어요. 여기 충전한 걸로 핸드폰도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만 쓰세요. 전 안 쓸게요. 네, 여러분, 저는 외근 나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도착지까지 관용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또 타신다고요? 아, 또 감독님이 또 뭐라 하실 줄 알고 제가 또 수소차로 섭외해놨습니다. 외부 업체 분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회의하러 갑니다. 수소차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서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배출을 안 하니까 아주 친환경적이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미팅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 사무실에 복귀하기 전에 제가 오늘 사용한 수소를 조금 충전해 놓고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외근을 갔다 와서 오후 업무를 마치고 그다음 퇴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회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똑같이 출근 때처럼 자전거를 이용해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퇴근했는데 왜 자꾸 따라오세요? 아직 하루가 다 안 지났잖아요. 저는 하루가 다 지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전거 많이 이용하시라고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후미등 아니에요? 태양광으로 켜지는 거예요. 날이 밝으니까 나중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선물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로 하루 살아보기 나름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신재생 에너지 많이 사용해 주시고 온실가스 감축에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